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는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통해 복음 치유와24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인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바로 여와를 오직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때에 얻게 되어진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리고 치유하며 그를 나와 같은 제자로 세우는 24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24제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매주 주시는 52주 동안의 강단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염려가 전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계 3장 현장을 살아가는데 어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염려 있음을 알고 계시며 또그 염려가 우리에게 계속 올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나의 그 평안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미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하여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원의 모든 성도님, 성도님들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과 송이, 송이 꿀보다 더 달기에 매일같이 사모하며 기쁨으로 붙잡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왜 52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자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빛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긴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명확하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6절 가운데 딱네 절만을 제외한 모든 절마다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윤리, 개명 판단, 약속, 말씀 등 그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말씀은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 가운데 그들의 인생 길에 있어서 걸어가는, 걸어가는 그 발의 등불이요, 그 길을 비춰는 절대 유일한 빛이 되어짐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 매일매일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며 24 재제 삼숙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내 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또는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한다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알수 없게 되어져만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성 또는 탈권이라고 이름 그 아래 우리가 기준에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규칙과 모든 규율, 모든 기준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적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여겨진 시대가 되기도 하였고 그만큼 여러 가치관들이 굉장히 혼미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 TV를 보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어, 그, 이겨야 한다.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야 되고 그들을 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방식을 다루는 TV, 영화, TV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나 손쉽게 많이 볼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악당의 인간적 연모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악당에 대해 공감하게 만들고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럴만하다라고 어, 공, 오해하게 해서 선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영화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행하여 갈수 있겠습니까?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알수 없어 캄캄히 보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등불 가운데는 재미있는 등불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등불인데 발목에 매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한 그 등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달고 다니면 그 앞이 환하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 달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앞이 비추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광의 밤길같이 한치 앞도 볼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에서 그들은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 위하여 이 등을 얼마나 소중하게 메고 다녔을 건지 그리고 이 등을 얼마나 간절하게 의지했어야 했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전부 다 밝히 보여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 살수 있겠구나.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그 길이 있구나라고 내 앞에 비춰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길 끝에 분명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자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 다음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비치는 분명한 말씀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랩런트들이나 교사들이나 포럼을 하면서 참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한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랩런트와 포럼을 하는데 그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교회 가까운 곳으로 알바를 구하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알바를 마치고 수요일배나금요 기도회 때 빨리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렇다고 이 아이 집이 교회가 가까운 강서구나 양천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랜먼트의 집은 어, 경기도이고요 아무리 빨리 버스를 타고 와야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주변에 좋은 알바 자리가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주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닐 테지요. 자기는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포럼을 하는데 그 교사도 저한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 근무가 걸리거나 예배를 와야 되는데 근무가 있는 날이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근무를 바꿔서 정시근무, 월화수목금을 다니고 9시 뭐 출근, 6시 퇴근하는 이런 근무를 바꾸고자 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월급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까? 그렇게 근무를 바꾸면 왜냐면 수당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수당을 덜 받게 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를 더잘 드리게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업장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참 미련하다라고 바라볼 만큼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그 많은 사람들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최우선 순위이자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묵승하는 자로다. 크리처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의 삶을 합리화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문화란 이름 아래 나의 사상이나 말, 생각이 젖어들어서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만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을 삼아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치유해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0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발이라고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행위가 모여진 그 어떠한 인생 전체 여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길의 빛이라고 할 때에는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의 빛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모든 성령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한 구원자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빛이신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아 밝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접하지 아니할 뿐더러 미워하고 배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혼미하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삶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할 이유인 줄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제자로 삼는, 24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을 전파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유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다시금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또한 다시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의 부활을 다시금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